우리 아이들을 위한 30m의 약속 알고 있나요? 2024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 아닌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주변 모두 금연구역이 됩니다. 10m 이내가 금연구역 아닌가요? 기존 10m 이내에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담배,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가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30m의 약속 꼭 지켜주세요.